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 회장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미풍 양속을 해치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대해 서울시가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영훈 대표 회장은 이어 봉은사역 이름도 코엑스역으로 변경하거나 두 개의 역명을 병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알겠다며 이를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